market. 감사합니다. Wow, amazing. Wow. Thank you. Very good. Yeah. Very easy.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심천에 왔습니다. 중국 심천에 왔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용접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뒤쪽을 보시면 정말 큽니다. 서울의 코엑스만한 전시장이 20개 이상 여기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접기 업체들이 전부 다 나온다 해서 왔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들어가서 어떤 업체들이 나왔으며 앞으로의 용접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죠. 가보시죠. 그제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검정색으로 업그레이드 했는 건데 여기 장석도 다 연결. 보통 지금 일반 CO2 용접기로는 갭이 5mm 정도 생기게 되면 용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일부러 갭을 이만큼 넓게 띄워놓고 용접을 해본다고 합니다. 원래 용접을 하다 보면 갭이 생기면 아까워. 지금 한 거는 수직 상진을 용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하려는 게 수직 하진. 그러니까 좀 전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을 했고 이번에 위에서 밑으로. 네, 원래 좀 잘 안 돼요 저게. 위에서 밑으로 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흘러내리는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저게 좀 잘 안 돼서. 딸이 종이를 찾아가는 건데 아마 여기서 용접은 안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아까 이렇게 고소리 부분만 지금 이렇게 용접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 헤드가 일종의 로봇용 헤드. 로봇용 레이저 헤드고 저기 보면 그 CCTV가 실시 카메라 있잖아요. 와 확대해서 스캔한다. 그래서 이게 보면 플라즈마 절단기인데요. 컴프레셔가 밖에 있으면서 누르고 달릴 수 있게 하는 그 외장형 컴프레셔를 쓸 수 있고 아크 용접기가 가능하게 해서 아크 용접할 수 있는 범용이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용접하는 거예요? 우와. 나이 다 먹어. 이야, 저 갭이 정말 큰데. 와, 이게 지금 다 용접을 했는 결과물입니다.
로봇 용접기가 용접했는 결과물입니다. 네. 와. 지금 용접의 기술이 꼭 3D 프린터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로봇 용접기가 용접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면이 꼭 진짜 와. 요런 원리입니다. 얘도 위치를 스캐닝한 다음에 네. 용접 부위를 자기 알아서 따라갑니다. 아, 옷을 용접해야 될 부분을 얘가 네. 스캔해서 네. GGB 23,000吧。Hello, welcome to CASIC. My name is Anssi Rantasalo. I am in charge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rategy at CASIC. And today we want to share with you the latest in user friendliness and user experience in TIG welding. Namely, a remote controller which is wireless, with which you can actually regulate the main functions of the machine from a remote location very flexibly. And while welding, you can actually switch from the handheld remote controller to a pedal that regulates the power up and down while you're welding. Wow, show me. Okay, let's go. Let's go, let's do it. This remote control, how long distance can use? 30 meters. 야, 이게 그러니까 무선으로 암페어 값을 조절할 수 있고 Yeah. This is wireless. Wireless. Yeah. Yeah, 그러니까 지금 무선으로 이 기계랑 연결이 되어 있고 암페어 값 조절을 사용하면서 밟으면 암페어 값이 올라가고 해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용접 전시회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가면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라고 할 만큼 정말 규모도 크고 보여주는 이 제품들의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용접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 자동화 로봇으로 알아서 용접하는 기계 자체가 기존에는 억 단위가 넘어서 못 사용했었지만 지금 금액대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선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일반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장비겠지만 레이저 용접기를 사서 전문적으로 한 가지 작업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또 쉽게 접근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항상 일정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앞으로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또 제가 계속 둘러보면서 괜찮은 제품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박인 게 알루미늄 용접을 이렇게 알아서 하거든요. 꼭 3D 프린터처럼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자동차 휠을 알아서 자동으로 용접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고 휠이라고 일정하게 와이어도 지금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으로 이거는 지금 이제 용접할 때 쓸 수 있는 테이블인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이 클램프들을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끼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용접하려는 모재를 얹어놓고 이렇게 용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이저 용접 같은 경우는 앞에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모재 닿지 않아도 용접이 되는 버전입니다. 대신에 가스 소모량이 좀 높을 수가 있고 이제 모재 용접봉이 닿지 않아도 용접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프라즈마 절단기를 또 자동화 시킨 모습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 기계가 내가 설정해놓은 값대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와. 와, 절단면이 진짜 깨끗하다. 이게 지금 보시면 와이어 선급 장치가 두 개인 게 아니라 하나는 지금 와이어 선급 장치고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거는 가스를 공급해 주는 라인입니다. 그 왼쪽에. 근데 이게 지금 신기한 게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거는 비접촉입니다. 용접을 할 때 모재에 닿지 않아도 용접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업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소비자분들을 모아놓고 화면을 띄워서 자기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런 점은 저희가 전시할 때 참고를 해도 너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Australia. Australia? Yes. What is your machine? Product? It is a stainless steel weld cleaner. So you have your weld. Yeah. You have your brush. Yeah. And then you clean. Yeah. Whoa. Woo. And that's it. Very easy. Very easy. Very easy. Very simple. Very easy. Very clean. Yes. Machine. Very. Made in Australia. Made in Australia. Above price, teach me. Yes. Above price. This one here retails for about $2,400. $2,400? Yes. Only stand? Yes. Only stainless? Stainless steel. Only. Yes. Yes. Stand 용접한 부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재가. Very good. Yeah. Very easy. Yeah. 자, 이렇게 해서 2023 심천 세계 용접 전시회를 모두 다 보고 이제 저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들은 앞으로의 용접 시장이 정확하게는 모든 게 다 로봇으로 대처를 할 것 같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일정한 결과물을 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더 나은 장점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왔습니다. 그 말 즉슨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지금 모든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중국을 벌써 네 번째 왔는데요. 와서 공장을 돌고 그리고 이렇게 전시회를 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중국이 물론 조그만 업체들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업체들의 경우 세계 1등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감히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못 해내는 것도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용접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빨리 영상을 편집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홍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